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종목이 오늘 오를지 내릴지 함께 전문가 분석해보는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이 또 와주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김민수 대표님은 또 어떤 종목을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서브로 몇 가지 종목들을 더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시청자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입니다. 한국금융지주 오늘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바로 카카오뱅크의 IPO 기대감으로 한국금융지주가 다시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 한국금융지주 내려갈 수 있다. 2분기에 실적이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주가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지주가 나왔는데 과연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을까요? 두 분 중에? 아, 김민수 대표님, 네. 또 오늘 소심하게 들으셨는데 쭉쭉 들어주세요, 내일부터는. 네. 자, 한국금융지주 어떤 면들이 좀 기대가 되나요? 뭐 카카오뱅크, 뭐 IPO 이런 것들은 사실 그전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그래도 강합니다. 그래도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의 IPO가 일정이 거의 확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에 따른 변화가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물들어온다. 이런 관점 쪽에서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변화도 같이 이어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일정을 보게 되면은 지금 4월 중에 상장심사 청구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한 빠르면 6월, 조금 늦으면 한 7월 정도면은 상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보는데 거기서 나왔던 사업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순이익이 2019년도에 137억이었던 회사가 한 1년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네. 10배는 좀 너무 안 되고요. 한 7배 정도까지. 네네. 한 1130억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른 수치죠. 그런 쪽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행업 월간 순 이용자 수 1위로 가 있고요. 거기다가 고객이 1490만 명. 그리고 또 수신, 그러니까 예금 쪽이 23조, 그리고 대출을 해준 게 20조 원.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못 보던 수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카카오뱅크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고요. 게다가 또 직원 수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가 직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이 2만 6천 명.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순익을 내는데 어떤 인건 생산성이라고 그러죠. 이쪽은 상당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눈길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분을 보유한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카카오뱅크다 보니까 카카오가 가장 많겠죠, 지분이. 그런 쪽에서 한 31.8%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그만큼 카카오만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이 한국투자 밸류자산과 함께 금융지주가 모두 갖고 있는 지분을 합치게 되면은 31.7%다 보니까 거의 카카오와 동일한 비중이죠. 그렇네요. 그런 쪽에서 부각을 받는데 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국민은행. KB금융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네요. 9%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아마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넷마블도 한 3%대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에 또 한세S24 같은 경우도 지금 지분이 한 1.87% S24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부각을 받지만 지분의 흐름은 좀 작다라는 점을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장외 거래에서 카카오뱅크가 4월 9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8만 원대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총이 한 34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상당히 크죠. 네. 그랬을 때 한국금융지주의 지분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은 한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금융지주의 시총이 6조 원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영업에 따른 어떤 시총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고 어떤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저평가다라는 쪽이 눈에 띄고 있고요. 두 번째로 증권주에 대한 실적 부분을 봤을 때도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10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 네. 흑자 전환, 특히 작년 1분기가 여러 가지 비용을 반영하느라고 좀 부진했었죠.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작년 실적보다 올해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까지 나오다 보니까 한 40% 이상 증가한다라는 관점들이
오히려 시장에는 좀 더 이끌어질 걸로 보여지고 작년 배당이 한 3천 원 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더 하겠죠. 그쵸.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국금융지주 역시 뭐 카카오뱅크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작년부터 상승 포인트가 이제 방점이 찍히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일례로 뭐 여담이지만 어제 제가 KB 국민은행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네. 카카오뱅크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인적 교류를 하는 상황이 있었대요. 그때 네. 자기도 카카오뱅크로 옮겼어야 되는데 라고 네. 하시면서 굉장히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쉬워하더라고요. 네. 그런 네, 당황하셨는데 네. 그만큼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이것에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뭐 주가가 작년부터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증권주도 강세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꾸준히 올라왔던 부분들이 일단 부담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사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약간 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쵸.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권업종과 한국금융지주를 같이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달 정도 흐름을 봤었을 때 일단 증권업종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약간 꺾이는 모습들인데 오히려 한국금융지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차이 때문에 오히려 약간 또 매물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은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일단 2분기 실적 같습니다. 네. 2분기 같은 경우 증권업종 전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금융지주도 아무래도 실적 관련된 쪽의 기반이 거래대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42조까지 일평균 금액을 찍던 부분이 지금 20조 원대에서 줄었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부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아무래도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1분기 되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증권업 자체로서의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력을 함께 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네. 의견은 좀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태현 팀장님, 한국금융지주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들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분기에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조금 전에 거래대금 동향이 나갔는데 1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좀 꺾이고 있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2분기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PO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반적으로 IPO 모멘텀이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으로 많이 좀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작년만큼 SK바이오파면지 빅히트만큼 흥행을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적인 예로 뭐 금융주 얘기, 그 증권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최근 하나투자증권이 많이 급등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두나무 해외 상장이잖아요. 나스닥 상장. 그렇죠. 그래서 이걸 왜 얘기를 꺼내냐면은 뭐 IPO 부분은 분명히 모멘텀은 맞지만 올해 분위기가 참 그때그때가 달라요. 이런 얘기처럼 작년에는 국내 IPO 주목을 했다가 네. 올해는 해외 IPO 쪽 너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흥행을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주가 상승은 하겠지만은 그 상승폭은 작년보다는 조금 재미가 덜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좋은 면도 있고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뭐 김민수 대표님 그러면 이제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한마디 총평을 들어볼까요? 네, 단기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 소화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조정시 비중 확대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한 10만 원대 미치면은 충분히 진입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은 서브 종목 없습니다. 노서브입니다. 증권주 예. 탑픽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네. 오늘의 탑픽이다 라고 하는데 오늘 당장 사는 건 아니네요. 노, 예. 네. 오늘 당장이 아니라 좀 내려갔을 때, 밑에. 10만 원 아래 내려가면, 네. 9만 원대 내려가면 네. 사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